동두천시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통일 골든벨 대회가 열렸습니다. 동두천시 내 4개 고등학교가 참가해 열띤 대결을 펼쳤는데요.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고 통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는 자리가 됐습니다. 현장에 권석화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지만 막상 문제가 나오자 답이 잘 생각나지 않는 참가자들. 평화통일 퀴즈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며 풀어갑니다. 예선 OX 퀴즈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참가자들이 골든벨을 울리기 위해 전력을 다합니다. 결승 진출하게 되었는데 결승에서 두 문제 이상 맞추겠습니다. 한글날이라는 그 단어만 알았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각야날이라는 날이 있었다라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민주평통 동두천시 협의회가 주최한 통일 골든벨 대회에는 동두천시 청소년 55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15년째 이어오고 있는 민주평통 통일 골든벨은 청소년들의 통일관과 역사관 함양을 통한 통일 인식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는 특히 동두천시 내 4개 고등학교가 참여해 선의의 경쟁을 펼쳤습니다. 이번 통일 골든벨을 통해 한국사와 통일을 위해 무슨 노력을 해야 하는지 알수 있어서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신흥고등학교 화이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청소년들이 조국의 분단 상황을 바로 알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통일에 대한 인식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골든벨 행세를 통해서라도 미래 통일 세대의 주인공인 학생들에게 통일관과 역사 간 함량을 통한 통일의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을 심어주는 시간을.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